오늘 경기력이 좀 상당히 아쉬웠던 것 같고요, 개인적으로. 그리고 네, 경기력 자체도 아쉬웠는데 약간 좀 긴장한 것도 좀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좀 자잘한 실수가 너무 많았다는 게 좀 저희가 좀 경기 어떻게 보면 좀 전 경기마다 좀 이렇게 매번 이런 실수가 매번 나오고 좀 경기력 좀 아쉬운 것 같아서 그게 제일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. 어느 대회를 하더라도 좀 긴장은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팀원들도 그렇고 약간 대회에서 좀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약간 좀 딱 특별히 막 다를 건 없었는데 그냥 똑같은 그냥 비슷했던 것 같아요. 빅 선수가 굉장히 좀 기초적으로 좀 탄탄한 탑플러 느낌? 딱 그런 단단한 느낌이 났어요. 좀 제가 그 발언이 먹혔을 때 좀 안일하게 했던 플레이도 있고 제가 중간에 약간 템을 사다가 잘못해서 템 팔았는데 그걸 되돌리기를 못하고 그냥 나가는 그 실수도 한번 있었거든요. 약간 그 제 돈을 골드 손을 저기서 본 것도 좀 있었어요. 그리고 좀 인게임적으로도 뭔가 좀 적극적으로 못하고 좀 뭔가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이거는 좀 실수라고 보기 전에 좀 적극적으로 못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. 일단 오늘 제가 생각한 게 일단 원래 아트 상대로 좀 도벽이 좀 좋다 생각했는데 오늘 좀 약간 생각이 좀 약간 바뀐 것 같고요. 이제 도벽이 일단 되게 그 상대마다 좀 좋은 확실히 상대마다 들면 좋은 상황도 있고 안 좋은 상황도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도벽보다는 좀 다른 룬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은 했어요. 일단 제가 라인전 부분에서 힘든 것도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상성상 블라디가 좀 초반에 파밍하니까 좀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생각했고 약간 바텀 쪽에서 제가 일단 물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거기서 약간 제가 좀 안일하게 최단 경로로 가다가 안 좋게 몰리고 시작해서 그때 발언까지 이어진 게 그게 약간 저희가 승기를 그 전에 잡아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확 날려버려가지고 좀 게임이 어려워진 게 아닌가 싶고요. 개인적으로 좀 그 템파는 실수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약간 어이가 없는 실수인데 그런 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.